남다른 매력으로 들었다 놨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최고의 심스러는 저를 굉장히 잘 모셔주는 그런 제 제자고 한나라에서 온 사람 왕자님처럼 보면 볼수록 호감, 출구 없는 매력, 모두의 마음에 조용히 스며든 매력 부자들. 은퇴 밈의 시초로서 어느 정도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는 대세 부대입니다. 지금 바로 이때 우리 마음속 일렬에 스며들며 심장을 훔치고 있는 심스틸러를 독특한 해시태그에서 공개합니다. 세상 빛나는 외모, 얼굴 천재라는 별명이 흠잡을 데 없이 잘 어울리는 배우. 기분이 좋긴 한데 다들 각자만의 개성이 있고 색깔이 있는 거니까라고 생각하고 항상 저희 어머니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넌 약간 못생겼어, 넌 자만하지만 약간 그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잘생김, 비현실적, 만찢남이라는 수식어를 놓치지 않는 얼굴 천재로 불리는 창은우 씨. 그런 공교롭게 그런 작품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더 그 안에서 배우는 것도 많고 또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하고 싶다는 마음도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이번엔 그동안 보여준 다정하고 따뜻한 이미지와 달리 거친 남성미라는 색다른 매력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데요. 원더풀 월드에서 스스로 거친 삶을 선택한 복수에 사로잡힌 빌런으로 지금껏 본 적 없는 거친 매력을 자랑하며 화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아무래도 거친 삶을 스스로 선택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냥 뭐 겉으로는 뭐 운동도 좀 더 열심히 했기도 했고 옷이나 머리 스타일 같은 경우도 조금 그냥 정돈되지 않은 듯한 좀 더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진짜 선율이가 진짜 그런 일들을 겪었으면 했을 법한 스타일링이나 옷이나 이런 것도 조금 더 신경을 쓰기도 했고 반항적인 눈빛과 거친 액션, 와일드한 매력을 제대로 입었다. 딱히 뭐 변신이라고 저는 막 받아들이고 했던 것 같진 않았던 것 같아요. 선율이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이 한번 잘 표현해보고 싶었고 또 그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도 한번 그려보고 싶어서. 처연함과 광기가 공존하는 빌런이라니 장은우 씨의 흑화는 시청자들의 관심과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는데요. 아픔과 상처가 있는 친구, 그게 점점 해를 거듭할수록 여러 가지 좀 비밀들이 조금씩 판도라의 상자처럼 파헤쳐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선율이가 느꼈을 법한 느꼈던 그런 거를 봐주시면서 독보적인 얼굴 천재 외모에 다크함을 더했더니 통했다. 자은우라서 가능한 아름답고도 섬뜩한 빌런. 한나라에서 온 사람 왕자님처럼 너무 좀 처음에 이렇게 보길 땐 부담스러웠는데 날이 갈수록 정말 귀여운 동생 같은 동생이라고 하기에도 좀 이모? 근데 동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압도적인 비주얼도 덮어버리는 연기로 얼굴 천재에서 연기 천재로 거듭난 차은우 씨. 세상 모든 여심을 설레게 하는 심스틸러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죠?